맨 오른쪽부터 내리 읽겠습니다. 심잠입니다. 범준이 1102년에서 1151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읽어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시심잠은 왈망망감녀이 부앙무언이라. 망망 아득하고 아득한 감 견딜 감자의 하늘이란 뜻이 있고 수레 여자는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망 아득하고 아득한 천지는 부앙무언 굽어보고 우러러봄에 끝이 없다. 인어 기간에 묘연 유신하니 그 사이에 사람이 있으니 묘연 자그만하다 작다 유신 아주 작고 작은 몸이 있다 하니 시신지미 태창재미로라. 그 이 몸의 작기가 큰 창고에 조그만한 곡식과 같으니냐 같을 것이로되 참이 삼재는 왈유심이니라. 그것이 삼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왈 오직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삼재라는 하늘 그다음에 땅 그리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왕고 내금에 숙무차심하고 하야 심이 행력이면 내수 내금이라.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러한 마음이 없겠냐마는 마음이 행체에 부림을 당하게 되면은 곧 들짐승이 되고 곧 금날짐승이 될 것입니다. 유구 이목과 수족 동정이 투간 저극하야 위글 신병이요 일심지미를 중욕 공진이 기어 존자이 오호기희라. 오직 입과 귀와 눈과 수족과 동정이 마음의 빈틈을 투간 마음의 빈틈을 파고 들어서 마음의 병이 된다. 그러나 하나의 작은 마음을 모든 사욕들이 욕심들이 공격하니 그 보존된 것이 그가 그 마음의 본성이 보존된 것이 아 거의 드물구나. 얼마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군자 존성이 극념극경하야 천군태연하야 백체종령이리라 종령하리라. 이게 군자는 성을 보존하고 능히 극념극경 능히 생각하고 능히 공격하면 천군은 마음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태연하여 백체 온몸이 그 마음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니라. 범시심자말망망감녀이 부왕무언이라. 인어기간에 묘연유신하니 시신지미 태창재미로다.
삼재는 완류심이라 왕곤래금의 숙무차심하야 심이 행령이면 내수내금이라 유구이목과 수족동정이 투간저극하야 위글 신병하야 일심지미를 중요공진이 기여존자이 오기이라 군자존승이 극념극경하야 천군태연하니 백체종영이니